나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최고다. 아이고 소윤아 나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네. 아 소윤 누나 응원하는 걸 빼먹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휴 참. 아 아니야 배고픈 게 뭐 대수야? 우리 소윤 누나 영상이나 보자. 우리 소윤 누나 바라만 봐도 배부르니까. 대? 그래 우리 소윤 누나 소윤 누나만 있으면 돼. 진짜 소윤 누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소윤아 소윤아 아, 난 여기까지인가. 너무 배고프다. 아, 그래 우리 소윤 누나에게 물어보자. 소윤 누나는 내게 해답을 줄 거야. 누나 누나 소윤 누나 누나 정답을 알려줘 누나. 어? 소윤 누나 박수 치고 있네. 소윤 누나가 박수를? 소유 박수. 소유는 일본말로 간장이고 박수는 영어로 클랩이잖아. 소유 박수 간장 클랩? 그러고 보니 크랩은 개잖아. 그럼 간장 개? 간장 게장? 그래 간장 게장이야. 아 간장 게장 생각하니까 배가 고파 졌다. 그래 간장 게장이야 간장 게장. 소윤아 정말 고마워. 여러분들 저기 한탄강입니다. 참게 나온다 캐가지고 인터넷 보고 찾아간대. 와 없어 없어 없어. 6시간 동안 찾아봤는데 참게 코빼기도 못 봤어요. 하, 그래서 포기하려 했는데 갑자기 정보 하나 없이 인터넷 글만 믿고 여기까지 찾아온 내가 너무 안심하더라고. 화가 막 치밀어 오더라고. 아 안되겠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싶어서 임진강 지류까지 1시간 동안 또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못 잡았으면 그냥 컨텐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아이씨 한탄강에서 입방망이 맞고 지금 임진강 왔습니다. 아이씨 수중보가 있는 데를 찾아야 되나봐요. 그래서 제가 수중보 있는 데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여기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 개고생을 했지 몰라요. 야 찍어봐 여기 수중보 보이지? 수중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 붙어있습니다. 아이가 저기 탐지 아이가 저거 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씨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아 움직이지 마라 야 잠깐만 잠깐만 이 거짓말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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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 늦다 야 아니야 아니야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마 개새끼야 도망치지 마라 개새끼야 도망치지 마. 아! 야, 야! Nope. Nope. 야, 이거 뺏어도 잡는다. 야, 잡았다! 잡았다! 야, 이거 보세요. 잡았다! 진짜 잡았다. 한탄강에서 애기 은병을 때렸네. 여러분들, 이게 창기입니다. 이 새끼야. 여러분들. 이게 차기입니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집는 거 봐라 이거 환자 이거 환해 이거 화났다 이거 뿔났다 이거. 야 여러분들 차기입니다. 야 암컷이네요. 자, 일단 담는다 일단 어떻게 일단 담는다 일단 담고 보자. 자 여러분들 뭐 참기에 대해서 제가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십시오. 이 시즌 되면 이제 산란을 하려고
하구뚝으로, 강 하구뚝으로 내려갑니다. 갯벌이나 이렇게 연안에 산란을 하기 위함이죠. 와, 일단 들 잡는다. 한 마리면 사람들 주작이라 생각한다. 좀 잡아야 된다, 이거. One eternity later. 안 된다, 이거. 야, 이거. 안 보이는데. 한 마리면 잡혀. 이거 사람들 주작이라 그런다고, 이거. 창기님, 아요, 너 한 마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야, 잠깐만, 쏙! 한 방! 나 봤어, 봤는 것 같은데, 금방 저거 같은데! 저 보이냐? 너 저거 보이냐? 카메라 찍는 거 잘 봐. 여기. 너 보이냐, 여기? 보이냐, 여기? 찾았어. 근데 이건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 집게로 집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어본다. 제발 맞아. Nope. 너 수컷이냐 암컷이냐? 아, 이 새끼 일단 암컷이네. 아, 일단 넣는다. 야, 됐다. 여러분들 주작 아닌 거 봤죠? 주작 아닌 거 봤죠? 한 마리 더 있는 거 봤죠? 야, 씨. 오케이. 예스. 일로. 아! 자, 여러분들. 자, 오늘 포획한 화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참게도 포획 금지 체장이 있고 포획을 하면 안 되는 포획 금지 시기가 있습니다. 참게는 크게 동남 참게 그리고 일반 참게로 나뉘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잡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강에 있는 참게도 잡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녀석을 데리고 갈 겁니다. 이 녀석. 요 다리 하나 없는 녀석. 오늘 요 녀석만 데리고 갈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잡은 개 중 한 마리만 가져가. 잘 가라. 가서 산란 많이 하고. 뭐야, 너 뒤집어서 가냐? 여러분들 뭐 성공적이네요. 일단은 그리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요리해 먹읍시다. 이렇게 멀리 가서 꽝칠 뻔했는데 그래도 잡았네요. 좋습니다. 자, 갑시다. 고고. 아, 여러분들 진짜 고생했어요. 와, 이거 집까지 오는데도 도대체 얼마나 달려 왔는지. 와, 막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거? 한 새벽 5시 아이가? 아, 더럽히겠네.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그 개입니다, 개. 참개. 자, 아까 전에 오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뭐 포획 금지 체장 얘기만 했지 내가 이걸 재는 걸 안 보여줬더라고요. 아,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고 하면 막 난리다. 저 새끼 5cm만 잡는다. 빠지긴다 참게 난리 난다고. 그런 물신을 종식시켜버려. 뭐 이거 상식인데 이런 개를 잴 때요. 개를 잴 때는 포획 금지 체장이잖아요. 체장을 재는데 막 연명하고 개 옆구리 같다 이런 수신은 아니다. 머리에서 눈 달린 데서 똥꼬까지 이렇게 찍게 달려있는데 여기다 이래 수신해야지 정확히 길이를 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기했죠? 포획 금지 체장 몇 센치다? 5cm다. 정확히 5cm 지금 해놨어요. 정확히 5cm에 고정시켜놨습니다. 보이죠? 자, 이놈 시끼 이거 정확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와. 야, 일로와. 가지 마라. 올라왔다 이거. 어디 가노? 올라와. 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갖다 댄다. 자, 일로와. 잘 갖다 댄다. 진짜 오차 없이 잘 갖다 댄다. 자, 찍어라. 자, 5cm. 자, 이게 헐렁하게 들어가면 나는 범죄자지. 야, 맞나 이거? 안 들어가는 거 맞나? 수락극하다. 야,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자, 위에서 안 들어가죠? 정확히 맞죠? 5cm 넘었습니다. 일로 와. 어디 가? 가지 마. 야, 화난 거 봐라 이거. 이 새끼가 어디서 이 새끼가? 일로 와. 들어가. 정신 못 차리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게를 잡았는데 이거를 바로 간장게장 담가서 먹을 수 있냐? 아닙니다. 간장게장 담그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9월이에요. 9월. 한 10월 중순 전후가 이 녀석들이 살이 차고 몸이 단단해지는 아주 실팍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은 조금 골아있어. 그래서 이 녀석들을 먹이를 줘가지고 며칠 기릅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축양이라고 해요. 축양.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살을 쭉
비추게 되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해감을 해줘야 된다. 해감을. 이 녀석들이 뻘이나 이런 모래 있는 데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하고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뱉어내게 해야 되거든요. 축양을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감 작용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월 중순 가서 잡아라. 왜 지금 잡아가지고 난리냐? 뭘 또 모르는 소리 해보니까 막 밑집 있는 기라. 지금 이 시즌에야 물 얕은데 배꼽까지도 안 오는 그런 데서 잡을 수 있지. 10월 중순? 11월? 되면 이미 산란하기 위해서 거의 다 내려가서 임진강 하류의 깊은 물골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나 그 물로 잡지. 그때 잡으려면 하구둑에서 실제로 말린대. 어?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잡아서 살찌워 먹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뭐라 안 그랬는데 혼자 화가 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지금부터 그러면 밥을 줘가지고 한 2-3일 길러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 잡식성이니까 뭐 사료는 아무거나 줘도 됩니다. 저는 요 돼지고기 비계가 좀 있는 돼지고기와 요 쌀밥을 준비했어요. 뭐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자, 먼저 돼지고기 비계 있는 돼지고기 좀 넣어주고요. 쌀밥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쌀밥을 좀 많이 넣어줘요. 요 벌크업을 해야 되잖아 얘네. 얘 탄당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단백질 탄수화물 좀 맞춰줘야 쌀밥 좀 많이 넣어준다. 아 좋다 좋다. 야들 잘 크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녀석이 살이 찌는 동안 좀 기다려줍시다. 3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ne eternity later. 그러면 간장게장 한번 담겨보겠습니다. 야 이놈의 짜스가 나온나? 어? 5일 동안 미기 주고 제가 주고 했으면 밥값을 해야 될까 이거 나온나? 짜스기가 할 줄 아는 거는 뭐 처먹는 거 처먹고 싸고 처먹고 싸고 해감을 해줬지만 그래도 이제 겉에 불순물들이 모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요 칫솔 같은 걸 이용해서 소를 이용해서 팍 씻어줘야 됩니다. 팍 씻어줘야 됩니다. 안에, 안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씻었어요. 이제 뭐 간장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간장을 섞은 거예요. 진간장, 국간장을 섞은 거예요. 비율은 진간장 5에 국간장 1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첨가한 게 있어요. 감초랑 통후추를 달달달 달여가지고 그 물을 다섯 숟가락 넣어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부어주면 되는데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아주 막 요만한 거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또.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크기가 맞아야 될 텐데 들어갈 수 있니? 야 자, 지가 들어가네 요 숨으려고. 야 이 시장이가 막 이거 봐라. 야 이거 네 집이다 이거. 야. 이제 여기다가 간장을 들이부어주면 되는데 이 살아있는 참게에다가 간장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게가 간장을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이제 몸속 깊이까지 이제 간장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장게장 전 과정에 1단계가 끝났다 보시면 돼요. 아직 참게장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 되냐면 이 녀석을 이 냉장고에 한 3일 정도 넣어서 숙성시켜줍니다. 그리고 꺼내가지고 이 간장을 따라내요. 그런 다음에 그 간장을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그걸 식혀서 다시 붓죠. 그 과정을 한 5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게장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참게는 민물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디스토마의 중간 숙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토마를 죽이기 위해서는 최소 한 2주 정도는 간장에 절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 days later. 이 간장게장에 있는 이 간장을 3일에서 5일 주기로 끓였다가 식혀서 다시 넣어주고 끓였다가 식혀서 다시 넣어주고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간장을 그냥 끓이지 않습니다. 백종원 씨의 맛간장처럼 이 간장에 이제 맛을 좀 첨가하게 되는데요. 민물 참게 비린 냄새도 또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를 보시죠. 저는 이제 간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 간장게장 했을 때 그 간장을 그냥 그대로 퍼서 이렇게 먹어도 크게 짜지 않을 정도로의 농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좀 첨가해서 끓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있었니? 이 간장을 끓일 동안 이 게를 이렇게 상온에 놔두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다시 넣어놔야 돼요. 꼭 지켜주세요. 자 이 재료 이제 다 포함하겠습니다.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걸 한 30분 정도 끓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쪼는 거 생각해서 물을 좀 많이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이걸 한 3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끓여버릴까요? 가을에 다이어트 실패해서 핫소스에 밥 말아먹고 우마니카로 마실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양도 딱 맞게 졸았어요. 그럼 한번 간을 볼까요? 딱이다. 바로 이 맛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 이제 이걸 부어주면 되는데, 이걸 그냥 부어주냐? 큰일 날 수, 이건 그냥 뭐 큰일 나죠? 그러면 뭐 참게 간장국 되는 겁니다. 아주 차갑게 식혀줘서 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바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물에 넣어서 조금 완전히 차가질 때까지 식혀주도록 할게요. 아, 자, 그리고 이제 뚜껑 닫기 전에 숙성시킬 때 요거 생강입니다. 생강 한 두 조각, 그리고 마늘, 통마늘 자른 거예요. 마늘 한 세 조각 넣고요. 요거는 고추입니다. 고추 이렇게 하나 요렇게 넣어서 같이 숙성시켜주면 좀 더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 파린 간장을 넣는 건 과정 끝났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해서 한 3에서 5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꺼냈다가 간장 또 끓여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거 반복 몇 번? 3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숙성시키러 가겠습니다. 아유, 맛있어지러 가자, 맛있어지러 가자, 맛있어지러 가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먹을 거 앞에 두고, 에?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이것만 주지기 뿜어. 죄다. 그건 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앞에 놔두고 제가 막 이 주저주를 떠들었어 막. 그건 막 다 배려 삐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3주 동안 고생한 거 다 싹 날라가 삐는 거야. 먹어줘야지.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줘야지. 와, 아니나 다를까. 진짜 질깁니다. 와, 지금 입안에 남아있는데 간장을 간을 약하게 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이 진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미치겠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와, 찍인다. 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 개 다리 살은 제 영상을 깔끔하게 찍기 위해서 따로 살 바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뭐 제가 남기겠습니다. 싹 다 빨아먹죠. 네,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참게 그 잡아서 파는 사람들 인터넷에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구해서 제 레시피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비린내 있는 거 못 먹는 거 아시죠? 비린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웰든! 하하! 너무 좋고 너무